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아무리 검색하시라고 해도 검색 잘 안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더 이상 이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언더스탠딩, 우리 이부님과 안승찬 기자님이 열심히 또 만들고 계시는 언더스탠딩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오늘도 좀 그랬고 최근에 약간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드는 섹터 하나가 또 자동차, 예,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네.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과 함께 자동차 이야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프로가 또 이 분야는 나름 또, 네, 지식이 또, 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이재일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동차에 인생을 걸었다 우리 이재일 연구위원님. 자동차가 최근에 좀 좋은, 네, 모습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2월 들어서 주가들이 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죠. 네. 또 현대기아차도 주가가 상당히 좀 올랐고,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주 위주로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뭐 중소형사들도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그리고 뭐 현대위아, 뭐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꽤 올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올해 좀 어쨌든 연초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되게 실망한 섹터 중에 하나가 사실 자동차고. 연초에 좋았다가 계속 좀, 네, 흘러내렸죠. 그래서 아직도 내내 만족을, 네, 많이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수준에 아직도 못 갔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 네, 못 갔죠. 그렇죠. 네, 아직 28만 원까지 갔었네. 현대차 기준으로 고점이 한 29만 원까지 갔었던 것 같고, 꽤 많이 올랐었는데 고점 대비로는 뭐 20% 이상 좀 조정이 있었어요. 아, 그때 초 연초 기억이 저도 납니다. 네, 기아 자동차에 살짝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아, 기아. 기아가 그 가격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되게 비싸다가 좀 떨어졌어요. 한 십몇 프로 떨어졌고. 뭐야? 드디어 이제 오나? 나한테 기회가? 그래서 슉 들어갔거든요. 아, 그랬더니 또 뭐 여지없이, 네, 예, 또 내리꽂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한참 뭐 저 애플카 뭐 이런 이슈들 나올 때. 네. 아,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 좋아지는 건 뭐 이유가 있습니까? 뭐 최근에 좋아지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네, 사실 이젠 작년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타이밍이 좀 비슷한 게, 네,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생산이 굉장히 부진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대기 수요가 누적이 되면서 뭐 2021년도에는 무조건 수요가 폭발할 거다, 좀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올해 수요가 폭발할 뻔했는데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뭐 차량 반도체 때문에 생산이나 이제 판매가 안 좋았었죠. 그래서 그 수요들이 이제는 발행이 못 되면서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니까 2022년도에는 그래도 또 수요가 다시 한번 폭발하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좀 긴축적인 기조들이 나타나 보니까 그 밸류에이션에서 이제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이런 업종으로 좀 수급이 좀 쏠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제일 괴롭힌 게 이제 반도체인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뭐 도요다도 뭐 공장 가동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특근 그쵸?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말 특근 얘기도 나왔잖아요, 현대차가. 네. 근데 이게 정점은 좀 지난 건가요? 이게 계속 정점 지난 것 같은데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계속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글로벌 수요를 봤을 때 최악은 9월 달이었었어요. 아, 9월 달이 이제 가장 안 좋았었고, 10월 달이 9월 달보다 개선이 되긴 했는데 개선 폭이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11월, 12월 달로 가면서 뭐 전월 대비로는 계속 좀 개선이 되긴 할 텐데, 지금 사실 유럽 쪽에서 델타 바이러스도 좀 많이 확산이 되고, 네, 있고, 그리고 뭐 오미크론 얘기도 나오면서 사실은 회복 속도 자체는 좀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좀 압박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 다행히 방향성 자체는 좀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도 9월달 이후로 조금씩이나마 개선되고 있는 추세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좀 생각이 되고, 뭐 오미크론도 지금 뭐 좀 설왕설래가 있긴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이제 추세대로 예상했던 대로 이제 가면 갈수록 좀 좋아지는 그림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제쯤에 좀 우리가 좀 정상화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시장이 뭐 예측을 하고 있나요? 내년 한 몇 분기 정도로? 정상화는 사실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이젠 물량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증설이 준비됐던 것들에서 생산이 되면서 신규로 이제 차량 받은 물량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2020년 말
부터 이런 이슈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그게 빨리 나와야지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내년 하반기요? 내년 하반기. 네. 그래서 좀 구조적으로 물량이 나와서 해결이 되는 거는 좀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이제 좀 바라는 거는 아무래도 뭐 2분기 때나 3분기 때 보면은 뭐 아세안 지역에서 좀 차량 반도체 생산에 병목이 걸렸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방역 활동을 하게 되면은 부품 수급 자체가 다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려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동이 정상화되면은 풀릴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후퇴는 안 한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악화돼가지고 네.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사실 그게 2분기 때도 사실 2분기가 저점이고 3분기 때 저점이긴 했는데 맞아요. 전혀 그렇게 안 됐죠. 네네. 그러면서 뭐 계속 이제는 새로운 지역에서 또 확산되고 또 확산되고 하면서 아 그거를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뭐 현 시점에서 봤었을 때 다시 뭐 봉쇄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때는 사실은 코로나 재확산되면은 뭐 이동 제한 조치 취하면서 아예 이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좀 그런 극단적인 사태까지 갔었던 시절이었고 네.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최악 상황이 다시 제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저번에 그 말레이시아가 좀 한번 타격 받았잖아요. 네. 동남아 쪽만 괜찮으면 반도체는 크게 문제 없다고 봐도 될까요? 조금 정상화되는 쪽으로? 지금으로서는 그런 것 같긴 한데 사실 그게 또 완전 문제가 없다라고 좀 장담드리기 쉽진 않을 것 같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완전 공장 가동을 중단했거든요. 네. 이동 제한 조치를 하고 사람들 완전 못 나가게 통제를 했었기 때문에 수급이 완전 꽉 막혔었죠. 네, 근데 지금은 그렇구나. 그런 상황까지는 그런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반도체 지금 이제 반도체 때문에 생산이 안 되고 있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모르고 있지만 혹시 예전에 뭐 와이어링 하네스와 비슷하게 네. 생각도 못한 곳에서 또 물건이 잘 지금은 이제 반도체 때문에 안 나오니까 다들 잘 모르고 있는데 네. 혹시 이렇게 잠재돼 있는 글로벌 뭐 밸류체인에서의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습니까 혹시? 근데 그 문제의 근원이 결국에는 코로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공장들이 가동이 중단을 하니까 그 부품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밸류체인 전체가 마비가 된 현상이 나타난 건데 뭐 차량 반도체도 사실은 촉발 원인은 코로나고 결국에는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가 재확산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에 따라서 밸류체인이 정상화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 있는 거는 뭐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생산 관련된 병목 현상은 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된다고 봤을 때 우리 현대차는 확실히 다른 메이커들에 비해서 경쟁력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그렇게 잘 다 부분들 돌아간 상황이 되면 오히려 더 어려울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시각들이 여러 가지로 좀 갈리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가 올해 사실 글로벌 메이커 대비해서 차량 반도체 수급이 상대적으로 좀 원활했습니다. 원활해가지고 좀 생산이 잘 됐었던 부분이 있었고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는 점유율도 올라가고 이런 것이 좀 플러스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면은 또 이제 현대기아차 점유율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GM, 포드 이런 애들이 생산이 재개가 되면은 뭐 경쟁 심화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나타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이슈는 사실 생산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팔차가 없어서 매출이 발생 안 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누르고 있는 거고 요게 해소가 된다면은 차후에 뭐 이제 다시 생산이 재개되면은 경쟁도 강도도 강화되고 뭐 이러겠지만 그거는 그 이후의 일이거든요. 일단은 생산이 재개가 돼서 왕성차 시장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좀 주가가 정상화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누가 경쟁에서 우위를 가느냐 뭐 요거를 따지는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은 뭐 내연기관차 시장에서의 어떤 판매 동향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도에 이제 신차 출시 라인업들을 보면은 네. 대부분 다 전기차 쪽에서 굉장히 쟁쟁한 신차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GM, 포드도 뭐 이제 연초부터 뭐 전기 픽업 트럭들 굉장히 강하게 이제 마케팅을 하게 될 거고요. 네. 뭐 거기서 시장 경쟁이 강화되다 보니까 현대기아차의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요게 뭐
기존 내연기관차 시장에서도 결론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전기차가 얼마나 팔리느냐 요거를 또 눈여겨봐야 될 것 네.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기차 그거 뭐 아이오닉5도 이렇게 막 보면 언론상에서도 막 호평을 하고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주가에는 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판매량은 생각보다 부진한 건지 아니면 아이오닉5 말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보면은 지금 미국의 GM포드도 사실 주가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현대차보다 최근에 보면 그런 거 보면은 같은 완성차인데 여기도 내연기관 있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연기관 차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 못 간다. 이거 이게 좀 짐 같은 존재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할인 받는데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GM포드에 다 적용되는데 왜 유독 현대차만 이렇게 박하냐. 이게 좀 저도 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GM 포드가 올해 주가를 올렸었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여러 번 굉장히 전기차 판매 목표치나 아니면 플랜들을 리바이즈를 하면서 상향을 많이 조정을 했었어요. 투자 규모도 늘리고 전기차 판매 목표치도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액션들을 취했는데 현대기아차가 사실 그런 액션이 좀 부족했죠. 그러니까 연초에 한번 CEO 인베스트 해서 이제 장기 플랜 딱 찍어놓고서 거기에서 시장 상황 계속 좀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거기에서는 능동적으로 플랜들을 바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데서 반응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소차 쪽으로도 올해 연초에는 전기차를 좀 많이 강조했고 9월 달에는 좀 수소차 쪽으로 이제 또 모멘텀이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거기에서 약간 좀 포커스가 흐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도를 좀 생각을 하면은 아마 연초가 되면은 다시 한번 그거를 리바이즈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뭐 한 2월 달, 뭐 1월 달, 2월 달 정도가 되면은 뭐 이젠 다시 한번 플랜을 재정비를 할 거고 전기차나 이젠 친환경차 관련된 뭐 목표치들을 상향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연초에 굉장히 주가 반응 좋았었죠. 올해의 기대감을 이제 한 방에 반영을 하면서 내년도에도 좀 그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미래차에 대한 전략들을 다시 한번 강화를 했었을 때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반응해 줄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건 좀 안 좋은 쪽으로 바라보는 분의 시나리오라고 이제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현대차가 못 가는 이유가 지금 잠깐 미국 시장에서 혹은 뭐 유럽 시장에서 나름 현대차가 선전하고 있잖아요. 선방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볼 때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그나마 조금 더 공급이 잘 되고 그나마 생산이 그래도 되는 현대차가 지금은 비교적 다른 메이커들에 비해서 판매가 조금 포션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나 제대로 GM 포드들이 반도체 받아갖고 제대로 생산 들어가고 F150 같은 이제 히트작들이 전기차로 나오고 뭐 이런 시대가 되면 현대차를 선택하기는 소비자들이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들을 글로벌 투자자들이 해서 현대차는 지금 잠깐 좋은 게 지금 제일 좋은 상황이고 앞으로는 어렵다. 전기차는 전기차 아주 브랜드들 혹은 기존의 레거시가 있는 메이커들의 어떤 히트작들의 전기차 전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지 현대차가 지금 잠깐 생산 잘 돼서 판매 좀 늘어난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여기에 밸류에이션을 더 주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그 부분은 만약에 현대기아차의 주가가 그런 어떤 현재 시점에서의 밸류에이션이나 실적을 가지고서 좀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랐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세게 반영됐다면은 뭐 그런 논리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 주가가 좀 쉴 수 있겠다 좀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연초 대비해서 올해 연간으로 봤었을 때 주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밸류에이션에 과도하게 반영됐다라는 논리는 일단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픽업트럭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미국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은 캐시카우거든요. 그래서 GM 포드는 사실 전기 픽업트럭을 가지고선 거기에서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이미 그냥 본전직입니다. 왜냐하면은 디트로이트 3사가 미국 픽업 시장의 80%를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80%를 이미 점유하고 있는 시장에서 이제 테슬라나 뭐 리비안이나 이런 애들이 신규로 진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수성한다 하더라도 얘네는 그냥 본전치기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못 끼니까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따지면은 이미 거기는 뭐 팔지도 않는 차인데 그렇게 비교하는 거는 좀 맞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올해 이제는 포커스가 굉장히 좀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연기관차 판매 성과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 점유율이 오르면은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왜 주가는 안 오르냐 이런 얘기가 또 나왔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전기차가 중요한데 전기차 출시됐는데도 이렇게 판매가 안 되냐 뭐 이런 다양한 논리들로 접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글로벌 시장까지 다 총합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보자면은 네. 일단은 GM, 포드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올해 밸류에이션 상단을 돌파하는 것 자체는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배 초반 정도까지 주가들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 이상 폭발적으로 어떤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 수준까지 네. 밸류에이션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밸류에이션 트랩에 좀 갇혀있었던 모습이 있었고 이거를 이제는 뚫는 게 내년도가 되느냐 마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내년도가 되면은 좀 차이점이 올해랑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많이 성장을 해서 여기에서 테슬라가 상위 공장 가져오면서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네. 중국 로컬 업체들 전기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1위가 테슬라고 2위가 이제 상해 GM에서의 네. 브랜드가 2위고 3위가 BYD예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을 거의 판매 대수만 놓고 보면은 점령을 했죠.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EV 플랜들이 본격화가 됩니다. EV 서비시디도 새로 나가게 되고 뭐 인프라 투자도 본격화되면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글로벌 메이커들이 본격적으로 진검승부를 하는 단계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제 테슬라와 그의 중국 로컬 메이커 이런 전기차 시장 구도가 되는 게 아니라 뭐 폭스바겐이나 아니면 현대 기아차 뭐 이제 스타안티스, GM 뭐 이런 글로벌 메이커들의 전기차 판매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게 내년부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이제는 EV 퓨어 플레이어들 위주 중심 시장에서 이제는 글로벌 OEM들도 전기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네. 수 있는 좀 그런 그림이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랑은 또 다른 내년을 네.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안 좋은 시나리오 쓰는 사람의 의견 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네. 누구 의견이 도대체 누구 의견이 안 좋은 시나리오 네. 그러니까 안 좋은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쓰는 사람의 의견입니다. 네. 지금이 현대 기아차의 가장 빛나는 시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왜? 기존에 이제 유명한 뭐 자동차 브랜드들 예를 들면 뭐 포드나 뭐 GM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인들의 익숙함으로 혹은 뭐 향수로도 충분히 탈 수 있는 거고 너무나 이제 자기들 계속 타왔던 차니까 타는 거고 일본 차 예를 들면 도요타 혼다 차들은 성능이 너무 좀 고장이 안 나 이런 이제 실용적인 의미로 이제 계속해서 두 나라께 이제 제일 많이 팔렸었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전기차란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면서 기존의 그 큰 항공모함들은 이 방향 꺾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이 상황에서 잘 못 꺾는 상황에서 현대차가 그 중간에 잘 파고 들어서 나름 가성비 괜찮은 그러니까 일본 차만큼 성능도 괜찮지만 가격은 더 경쟁력 있는 차도 꽤 만들고 이런 걸로 이제 잠깐 현대차가 반짝 괜찮았지만 제대로 항공모함들이 몸을 제대로 트는 그래서 포드나 GM들이 전기차 대대로 만드는 시기가 오고 또 일본 브랜드들 역시 이제 그런 때가 오면 과연 한국 차를 누가 선택하겠느냐는 그 질문에 왜 선택하겠냐는 질문에 과연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요소가 우리가 뭐가 있냐 라는 근데 거죠. 근데 거기에는 약간 근본적인 전제 자체가 틀렸어요. 네. 왜 틀렸냐면은 이거 안 좋은 시나리오 쓰는 사람 얘기입니다. 네, 왜냐면은 알려고는 하지 마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시장에서의 경쟁력하고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하고 약간 좀 혼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를 잘 만드니까 전기차에서 당연히 잘할 거야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일단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시장 구도가 전기차 시장으로 가도 변화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내연기관차에서 잘 팔았었던 업체라고 하더라도 그게 전기차 시장에서 그 업체한테 우리가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이유로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독일 독삼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기존에 이제 뭐 GM, 포드 같은 업체에도 보면은 물론 로컬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전기차로 넘어갔었을 때 걔네들이 수익성을 확보를 하면서 전기차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검증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냥
당연히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주가 방향도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당연히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일본 업체에도 지금 굉장히 전환 속도 느리죠. 굉장히 완고하게 전환을 좀 거부를 하고 있고, 특히 도요타 같은 경우도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얘네들이 과연 언제부터 따라가지고 언제 따라 붙을 거냐. 아무리 도요타가 대단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전환 속도라는 거는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뭐 이젠 전기차 시대에는 경쟁력의 어떤 척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할 거예요. 특히 요즘 많이 강조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경쟁력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차량의 어떤 엔진보다는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들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다른 전장 기능들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차량의 평가 기준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기존에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무조건 잘할 거다 뭐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얼마나 공격적으로 올인해가지고 전기차 전략을 펼치느냐가 더 중요한데, 현대기아차의 의지가 GM 포드보다 올해는 못했던 거예요. 걔네는 올해 계속해서 이제 리바이즈를 하면서 더 강하게 하겠다, 더 강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올해 좀 못해줬죠. 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답답한 게, 네. 그러니까 미국 얘기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네. 의지도 좀 약간 뭔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저번에 정의선 회장이 인터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미국 공장 지을 거냐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 내년에 하겠다는 확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시장 지금 주주분들도 빨리 하길 좀 원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부분들이 조금 아쉽죠. 그런 부분들이 뭐 사실 아까 뭐 노조 쪽도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노조랑 또 협상하는 데 있어서 그런 플랜들을 미리 이제는 선전포고를 하게 되면은 또 굉장히 협상 과정이 난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금 정책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네.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주는 것까지는 일단 어느 정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고, 이제 미국에서 노조원이 노조원이 생산했을 때 추가적인 보조금을 주는 부분, 네. 뭐 이 부분도 좀 통과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느라 지금 조금 플랜들이 발표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공장을 바로 짓는다고 전기차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어도 한 몇 년, 1, 2년은 지나야 될 텐데. 요즘 공장 짓는 속도 가면 한 1년 정도면 1년, 그래도 바로 이제 플랜이.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한다고 해도 네. 그럼 내년에 증설하겠다 이러면은 이제 2023년에 나올 수 있는 건데, 그치. 내년에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정확한 이게 안 나오니까 미국에서 늦어지면, 근데 미국의 현지 생산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현지 생산 해야죠. 예. 네. 근데 그게 뭔가 구체적인 게 안 나오니까 올해 사실 기대감이 높았었잖아요. 그래서 그치. 한 부품사도 주가가 한번 확 올랐다가 그냥 좀 꺾이긴 했는데, 그게 어떻게 좀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류돼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건 거의 무조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 7,500달러랑 12,500달러랑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기 때문에 현지에서 생산 안 하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뭐 경쟁이 안 될 네. 정도로 보조금 격차가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은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뭐 지체 없이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노조가 좀 반발을 하긴 하겠지만 뭐 그 부분은 좀 넘어야 될 사안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는 아니죠.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결국 이제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앞선 선두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고, 거기에는 단지 그냥 전기차라는 거 플러스 이제 뭐 자율주행의 가능성 같은 게 좀 보여줘서 어마어마한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전기차만으로는 사실 현대차도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외에 플러스 알파라는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현대차에서, 그냥,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차 이상의, 혹은 뭐 디자인 잘 나온 전기차 이상의 무엇을 아직은 보여주진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를, 대단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꼭꼭 숨기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정말 내놓을 게 그냥 가성비 좋은 전기차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까? 지금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 뭐 통합 OS나 아니면은 차량용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팔 수 있는 회사가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죠. 테슬라처럼 이제 소프트웨어 자체를 가지고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를 만든 회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없고요. 그거는 뭐 GM, 포드, 폭스바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되는 회사는 지금 유일한 건 테슬라밖에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의 DNA 자체가 얘네들이 뭐 소프트웨어 회사, IT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런 역량들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는 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들이 다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다른 뭐 글로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경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어려운 과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들로 주도권이 계속 넘어갈 거다라고 공격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장기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이제 가성비 좋은 전기차 뭐 정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지금 최근에 EV6나 아이오닉 5 이런 것들 글로벌 평가를 받는 걸 보면은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상용차 기준으로는 글로벌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상용차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이미 판매된 차를 기준으로.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많은 업체들이 프로토타입 모델도 공개를 하고 그리고 미래의 프로덕트 라인도 다 공개를 하고 하다 보니까 현재 상용화된 차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나올 차들 뭐 이런 것들이 좀 혼란된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쪽 회사 거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차인데 그냥 사진만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는 지금 이미 나온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 사전 예약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뭐 EV6, IN5 다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다 신차에서도 이제 상품성 높은 신차로 뭐 상들을 많이 수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현재 판매도 보면은 뭐 테슬라 모델 3 못지않게도 현재에서 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반응이나 뭐 스펙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주행 거리 때문에 올해 좀 뭐 이슈가 되긴 했었지만 사실 주행 거리가 현대기아차보다 짧은 뭐 전기차 모델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게 뭐 아주 최상위 모델보다 짧아서 이제 좀 저평가를 받았을 뿐이지 어떤 전반적인 스펙이나 완성도 이런 걸 봤었을 때 지금 뭐 현대기아차가 경쟁력이 떨어지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내연기관차에서의 어떤 현대 기아차의 위치 그리고 전기차에서의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좀 혼합이 되다 보니까 뭐 차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판매나 반응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프로인 지인분이 너무 옛날 사람 같아요. 아직도 그 고정관념 현대차는 가성비다. 네. 현대차 제너시스 좋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차들은 비싼데도 잘 팔리고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뭐 이번에 뭐 GB60도 그렇고 제네시스 라인업으로 또 전기차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프리미엄 라인으로 나온 거라서 이게 뭐 그러면은 뭐 가성비 차냐 그러면은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가요? 만약에 그러면 누군가가 자 가격이 비슷합니다. 뭐 GV60가 있고 그리고 EQC가 있어요. 벤츠에. 아 벤츠. 벤츠 전기차죠. EQC 6천이고 GV60도 GV60도 6천만 원이에요. 똑같이. 네. 자, 너 뭐 탈래라고 물어보면 네. 저는 당연히 GV60을 탑니다. 아, 이제 갑자기 왜 본인 많은 분들이 네. 비록 전기차 역사는 벤츠가 더 짧을 수도 있지만 네. EQC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같은 저는 그게 동의를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물론 내연기관은 당연히 벤츠가 더 선택이 되겠죠. 같은 값이라면 브랜드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전기차는 현대차가 저는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GV도 좀 고급 모델이고 그 중요한 게 같은 값에서 성능을 봐야죠. 주행거리. 아 과연 주행거리. 자동차를 저는 성능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주행거리는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근데 예를 들면 마력, 뭐 토크, 아니면 뭐 급제동 거리 이거 보고 사는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맨날 이제 자동차 뭐 이게 저 카탈로그 보면 그런 게 맨날 써 있는데 그거 보고 나는 사람들이 사진 않는다. 그냥 멈춰 있을 때 그 하차감. 혹은 뭐 디자인 아니면 그 브랜드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너무 고정관념이 너무 심하다. 현대차는 일단 무조건
가성비야 지금. 왜냐하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자동차 그 독일차나 일본차들이 그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어떤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네. 어떤 그런 것들이 걔네들이 개발해 왔었던 기술들 그리고 어떤 상품성들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다 그 프리미엄 이미지로 굳어지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쌓아온 건데 아.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소비자들이 아 벤츠마크가 좋아서 이제 산다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다 독일 아. 3사들이 과거 몇십 년 동안 보면은 자동차 기술을 선도했었던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벤츠는 역시 명품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뭐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태에서 벤츠니까 무조건 산다 이렇지는 절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차량들 어떤 분석하는 수준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차량 하나하나부터 다 뜯어가지고 다 비교를 합니다. 이게 단순히 벤츠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 이렇게 넘어가면은 절대 그렇게 안 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저는 그렇게 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정말로 현대기아차가 좋은 전기차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하고 이렇게 좀 선도적인 모습 보여주면은 아 분명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거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판매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판매 데이터를 봤었을 때 어떤 독삼사들 어떤 프리미엄 전기차들의 파괴력이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주 강력하다 보기 어렵고 이 유럽 시장 내에서의 어떤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그 독삼사들의 점유율이 한 5% 내외 정도 돼요. 네. 한 4, 5% 정도 되고 지금 폭스바겐이 한 25% 정도 됩니다. 네. 그 유럽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합산으로 10%를 조금 넘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한 15% 정도 되고 그래서 자기 안방에서도 5%밖에 못 팔아요. 그 전기차를. 네. 그리고 중국에서 생각보다 안 팔립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뭐 이랬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가겠지라고 대입하기에는 시장이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뚜껑 열어봐야지 안다. 그렇게 생각은 안 됩니다. 저도 그러니까 현대차 오히려 독삼사나 일본 브랜드가 되게 압도적이었잖아요. 오히려 전기차를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자기네 내연 기관 이제 경쟁력이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현대차한테는 좀 기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서 이게 막 현대차가 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그것도 약간 좀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정말 이제 매년 새로운 신차들이 나오면서 또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현대 기아차도 지금 나온 신차들 어떻게든 계속 새로운 피처들을 넣고 있죠. 올해 나왔었던 그 EGMP 기반 신차들도 사실 올해 나왔습니다. 올해 네.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거기 들어가 있는 기술들, 신기술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상당히 굉장히 이제 경쟁력 있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더 좋은 신차들이 내년도 내후년도에 경쟁사에 나오니까 네. 거기에 대응해서 더 좋은 신차들을 이제 내는 노력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건 뭐 여러분도 한번 잘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여러분과 함께 가니까요. 네, 지금 채팅창에서는 조금 네. 정프로 의견에 동의하신 분들도 적지 않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거는 이게 뭐 정말 뭐 50만 원, 100만 원짜리도 아니고 정말 꽤 큰 돈이잖아요, 그죠? 네. 한번 사면 뭐 몇 천만 원 이상은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실용적인 목적에서만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실용적인 목적으로만 사면 사실 맨날 타고 다니는 거 생각하면 저도 아반떼 중고 사면 제일 좋거든요. 어차피 거의 혼자 타고 다니고 이제 가족들이랑 뭐 가끔씩 타니까 그런데도 저는 이제 그랜저라는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훨씬 더 경제적 여력이 많이 있었다면 그때도 저의 선택은 그랜저였을 것인가? 제네시스를 탔겠죠, 그때는. 아이고, 깜빡했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선택하는 데는 네. 어떤 자기의 과시욕이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저는 이제 들어간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비록 성능이 조금 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정말 성능이 좋거나 압도적으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내 어떤 허세든 아니면 그게 그냥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시역이든 그거를 극복할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 삼각별이나 동그라미 4개나 아니면 그 BMW 이거를 그냥 넘어설 수는 웬만큼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매우
연구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시는 현대자동차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 뭔 소리라고.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다는 말씀. 근데 저는 이제 전기 내연 기관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전기차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왜 달라져요? 전기차는 그러니까 아 일단은 새로운 테슬라가 어쨌든 시장을 먹었잖아요. 네. 테슬라가 뭐 어쨌든 브랜드 가치가 좋았던 기업도 아니잖아요 옛날에. 네. 신생 기업인데 네. 그 회사가 애플처럼 나타나가지고 시장 먹었는데 그런 논리면은 어떤 업체도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삼사에 안 된다. 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 테슬라가 처음에 나올 때 뭘 내놨냐면 모델 S를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 차가 얼마였냐면 1억 한 2-3천 정도 했었어요. 처음 내놓은 차가 1억 2-3천이면 사실 굉장히 프리미엄급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각인시킨 거는 물론 이제 나중에 모델3 나와서 이제 보급화도 했습니다만 아, 이 차는 고급차라는 이미지를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킨 거죠. 새로 나온 신생 브랜드지만 우리는 싼 차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이미지로 저는 지금도 우리가 테슬라를 볼 때 모델3를 보더라도 그렇게 싼 차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기술 혹은 뭐 전기차 대표 이미지가 있고 가격이 이렇게 싸다는 이미지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제네시스는 굉장히 그 이미지 개선에 많이 성공은 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조차 혹은 뭐 글로벌로 나가면 뭐 독삼사를 비롯 혹은 뭐 테슬라 이런 차들에 비해서 더 프리미엄하다는 느낌 그래서 내가 더 있어 보인다는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현기차가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계속 잘하실 거라고 저는 이제. 아니,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는 기술을 누가 선도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처음부터 모델 S를 내놨기 때문에 이제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굳혔다기보다는 기술을 선도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많은 업체들이 선보이고 있는 전기차 기술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테슬라가 먼저 시도를 했던 거를 따라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정립을 해놓은 거죠. 전기차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삼사들도 사실 지난 몇십 년 동안 자동차 기술을 선도했었던 게 독일 프리미엄 맞아요. 업체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 역시 차 하면 독일차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전기차 하면 테슬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전기차의 어떤 설계 뭐 전기차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라는 걸 보여준 게 테슬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전기차 하면은 역시 테슬라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후발주자들이 정말 고민들이 큰 게 테슬라 굉장히 큰 장벽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는 단순히 이제는 차량을 분해해서 카피할 수 있는 그런 기계적인 성능으로 그런 격차를 만든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장벽을 쫙 막아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다들 벽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으로 좀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 외 나머지 어떤 뭐 기계적인 성능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현대기아차도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뭐 꽤 많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가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그외 많은 부분들은 뭐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는 네. 정말로 좀 많이 따라갔다 디자인도 봅니다.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네. 현대차 맞아요. 네, 그랜저 네. 보면 와 정말 옆에 뒤에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앞에 그릴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랜저 너무 좋은데 그랜저 성능도 너무 좋아. 차 정말 조용하게 네. 잘 나갑니다. 앞에 네. 그릴만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현대차는 그것도 해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현대차, 현대기아차 화이팅이면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장악하기를 빌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도 큰 힘을 좀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질문해야죠 마지막 마무리로. 그래서 네, 지금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좀 부진한데 어쨌든 네. 전반적으로 계속 좀 비중을 늘려가면 내년에는 좀 괜찮으실까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포인트들인데 첫 번째는 올해도 생산 판매 좀 부진했다. 예상보다 네. 부진했기 때문에 이어온 수요가 내년도에 발현될 거라는 기대감이 또 생성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연초가 되면은 다시 한번 전기차 시장에 대한 친환경차 시장에 대한 전략을 다시 리바이드를 하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대감들이 또 한순간에 또 반영이 되는 모멘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올해 굉장히 많이 힘들으셨기 때문에 네.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내년도에 그 신뢰를 다시 한번 또 끌어모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소한 기다리시면은 좀 좋은 수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는 다시 한번 전기차 쪽으로 올인하는 전략을 또 강화를 해서 좀 미래차 시대에 우리가 앞서는 기업이다 이런 이미지를 좀 투자자들한테 다시 한번 각인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좀 약간 전기차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나요? 이게 생산할 때
우선순위가 혹시 반도체 지금 때문에 글로벌 업체들이 다 똑같죠. 다 전기차 우선으로 다 무조건 지상 목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모든 어떤 CEO들의 목표가 다 전기차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것만큼은 다 생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 다음 차는 제네시스 전기차로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 진정성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잘 만들어요 우리나라. 그럼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자동차 이야기 해주신 자동차의 진심이신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도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